안녕하세요. 일산에서 온 박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근입니다. 겨울철 실내 스포츠. 정말 운동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치? 그럼. 그래서 이렇게 남편과 함께 탁구 원데이 클래스 체험하러 왔습니다. 자기 자신 있어? 당연하지. 한번 해볼까? 좋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탁구는 어떻게 처음이신가요? 두 분 다? 네, 전 처음이에요. 저는 중학교 때 조금 쳤습니다. 아, 탁구에 대한 용어라든가 이제 정의가 있는데 주어진 조그마한 테이블에서 두 명 내지는 네 명이 공 하나 가지고 1점씩을 딸 수 있는 그런 경기 방식을 탁구라고 합니다. 실내 스포츠다 보니까 이게 남녀노소 구분 없이 계절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스포츠거든요. 탁구 장비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드릴 건데 탁구 라켓과 공이 있어요. 나이 드신 어버님들이 많이 썼을 때는 1펜이라는 요 펜홀더를 많이 쓰셨어요. 라켓을 펜처럼 잡는다 그래서 펜홀더. 중국 분들이 많이 쓰는 중국식 펜홀더예요. 앞면과 뒷면에 고무를 같이 쓸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요즘 생활체육에서 가장 많이 쓰고 현재 제가 드린 라켓이 쉐이크 핸드라래요. 악수하듯 엄지와 검지가 요 고무에 부착시키고 세 손가락은 그립만 가볍게 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는 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잡으시면 잘 잡으신 거예요. 네, 아버님도 잘 잡으시는데요? 라켓 잡은 팔을 날아오는 공을 향해서 전진으로 가는 방법을 포핸드라고 그러고요. 자, 두 번째, 백핸드는 뒷면으로 날아오는 공을 앞으로 보낼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리시브는 상대편이 서비스 넣는 걸 받아치는 방법을 리시브라고 하거든요. 금방 배운 것처럼 포핸드와 백핸드 그 기반으로 공을 넘겨주는 것을 리시브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걸 토대로 이제 경기를 할 건데 탁구 점수는 11점제 5판 3선승으로 이제 진행이 돼요. 탁구는 항상 한쪽 편에서만 치는 게 아니라 치고 난 다음에는 자리를 바꿔주는 게 예의예요. 한 세트 끝나면 자리 바꾸고 자리를 바꾸고 또 한 세트 끝나면 자리 또 바꾸고 또 자리 바꾸고 네. 관장님 그럼 어떻게 하면은 보다 탁구를 쉽고 잘 칠 수 있을까요? 보통들 탁구를 어려운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조급증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에 조금만 여유를 가지시면은 얼마든지 공을 맞출 수가 있는 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실수하는 부분들은 본인 자신이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빠르는데 그걸 어떻게 또 공에 시선만 안 뗀다면 조금 여유를 갖고 공만 끝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다른 것도 뭐 궁금한 것도 있으신가요? 혹시 탁구 치면서 꼭 지켜야 될 매너나 이런 게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탁구장에 들어올 때는 일단 회원들과 서로 가볍게 인사 정도는 하시는 게 좋고 특히 이제 게임하려고 할 때 서로 마주 보면서 항상 부부라도 관계없이 꼭 인사를 하는 게 그게 가장 기본적인 에티켓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배운 토대로 한번 게임을 해볼 건데요. 자, 어느 분부터 한번 해보실까요? 저요. 네, 네, 가운데로 서시고요. 라켓은 허리쯤에다 놓고 자, 라켓면을 90도 정도로 세워놓으세요. 네. 자, 라켓이 하늘로 보인다면 공을 하늘로 날아가겠죠? 전진으로 상대편한테 보낼 거니까 90도로 세워놓고 어떻게? 자, 보시고 그대로 지나가세요. 그렇죠. 천천히 보고 넘기시고 잘하셨어요. 공만 끝까지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번 아이고 그럼 한번 두 분이서 여태까지 배운 걸 토대로 한번 게임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근데 게임이 될까? 커피 내기 어때? 아 좋지? 이제 시작해볼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 아싸! 나 1점. 아 이렇게 많이 탱탱탱 거리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아싸! 이렇게 공중전 해도 되나? 자, 잘하네. 아싸. 자. 오 마이 갓. 끝. 이겼다. 오늘 이렇게 탁구 배워보니까 어땠어? 난 너무 즐거웠어. 이거 부부가 같이 하기에 너무 재밌는 운동 같아. 나도 실력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 친구들이랑 이제 자신 있게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그럼 나는? 아이, 가지고 쳐주지, 내가. 그래? 여러분도 실내 스포츠인 탁구를 즐겨보세요.
오늘도 원더풀! 원더풀.